그렇죠. 뒤지지 않는 춤실력이죠. 아, 저분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. 네. 잠깐만요. 춤? 춤이 돼요? 춤? 아, 춤 이전에 진짜 공격적인. 아. 자, 여러분들은 박수를 입고 춰주세요. 아~ 그저 울고 있잖아 나올 순 없잖아 네 얼굴도 조금씩 뭔지 알고 하시는 걸까요? 어. I wanted to dedicate this song to my boyfriend. I made this song my. 오. 야. 제가 몰라도 한 집에서 해본 거 같아. 음치라고 같이 안 가셔라. 제 음치 박치 몸치거든요. 기대를 주실 건가요? 기다릴 겁니다. 야, 박수 한번 주세요. 아. 너 세상에서 제대로. 네. 아, 정말. 대단해요. 정말 저희 뮤직 플러스 그 로드스타 네네.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어요. 예,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네. 뭐 1인 1개인기인 것 같아요. 야, 오늘 길거리에서 네. 로드스타들을 만나봤는데 네. 둘이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어떤 분이 제일 그래 1위를 뽑아주셨으면 하는데 아, 네. 그 마지막 네. 예, 그 남자분 어떠세요? 마지막에 남자라면 저 넘버원 하려고 했는데 야 여기서 이렇게 좀 갈리게 되죠. 아니 네. 자 마지막에 군대를 가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노래를 불렀던 분을 너무 멋있어. 추천하셨고 네. 보양은 자기의... 삼촌 네. 아까 삼촌 보여 되는 분을 너무 네. 놀랐어요. 춤을 정말 잘 췄어요. 남자분이 그렇게 좀 웨이브 들어가고 네. 그런 춤을 추는 거를 저희 댄서분 이래로 처음 봤거든요. 그러면 예. 네. 자 그러면 네. 이렇게 하죠. 오늘은 네. 이렇게 할게요. 어떤?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잘하셨으니까 예. 아까 그 마지막에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에게 노래 선물했던 그분과 함께 예. 보아양의 그 노래를 넘버원을 불렀던 그 삼촌뻘 되는 분 예. 그 두 분은 오늘 길거리 최고 로드스타로 선정하겠습니다. 네 축하합니다. 네. 자 길거리 최고 로드스타에 뽑히신 분들